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 나들목 구간이 최대 8차로로 확장됩니다. 광주시는 동광주에서 광산 나들목 구간의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총 사업비 4천억 여원을 들여 6차로에서 최대 8차로까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확장 공사는 오는 2021년에 시작해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